만나면 좋은 친구 MBC. 9월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으로 긴장된 시간을 보냈는데요.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네요.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은요,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UN에서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인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 조금은 맑고 또 높아진 가을 하늘 기대해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힐링 스포츠, 요가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가수 이효리 씨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아주 핫한 하타 요가와 만나볼게요.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걱정 많이 되시죠?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합니다. 또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하고 이 지친 내 몸과 마음을 뭘로 좀 힐링해야 될까요? 힐링 찾으러 왔어요. 쭈, 쭈, 쭈. 와, 인체의 신비예요.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지금부터 나마스테. 코로나19 시대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면역력? 네. 힐링하고 운동 아닐까요? 운동하세요? 네, 지금 요가하고 있습니다. 아, 요가? 네. 이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요가를 추천받았는데요. 특별한 요가를 특별한 분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도 요가의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함께 하타 요가 배워보자고요. 준비하세요. 원장님, 나마스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요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타 요가는 어떤 요가인가요? 하타 요가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현대 요가에서 몸과 마음을 다루는 모든 행법의 근원적인 요가입니다. 하타는 해와 달, 음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파워풀한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타 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필요합니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조르다 선생님, 하타 요가의 대가이신데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Just one 10 minute 효리 언니. 이효리 씨 요가. 이효리 씨에게 요가를 가르친 한준 선생의 제자, 하타 요가의 대가 조르다 선생님. 네, 오늘 하타 요가의 대가 조르다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 하타 요가는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해야 하는 요가인가요? 하타 요가는 이게 고전 행법이에요. 인도에서도 아주 오래된 그런 근원적인 요가인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위, 우리가 에너지를 깨우는 각성시키는 그런 행법에서는 최소 3분에서 한 30분, 길게는 30분까지 유지하는 그런 스테이,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명상적인 차원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배워볼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일반 비기너나 이게 베이직, 기본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면서 기본적인 에너지를 좀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쉬운 자세들로 해서 한 몇 가지 동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배워볼 동작은요, 부장가아사나 뱀체이, 일명 코브라체이라고도 하죠. 네, 상체를 세웁니다. 상체를 세워놓고 깊게 숨을 마시면서 턱을 들어서 머리를 뒤로 젖혀보세요. 경추 마디마디마디 천천히 밀어넣으면서 등근육, 허리근육을 가슴 아랫배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넣어보세요. 뒤로 후만되어 있는 이 척추의 그 불균형을 원상적으로 리세팅할 수 있는 아주 회복 자세로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자세에서 기본 3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10분, 15분 정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치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동작은 우스트라사나인데요. 낙타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는
나이가 먹어서도 70대, 80대 돼서도 이 자세를 할 수 있으면 척추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손 발 뒤꿈치 뒤에, 손끝 뒤에 짚고 이거는 이제 초보자 자세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바닥을 짚어놓고 역으로 올라옵니다. 골반 허리를 밀어 올리고 일반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머물고요. 여기서 이제 좀 허리가 각성된 분들은 가슴이 열렸다 유지할 수 있으면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까지 잡으면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초보자는 졸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프로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자세까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은 차크라 아사나를 하면 좋은데요. 일반 초보자분들은 좀 하기 힘든데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접어보세요. 발 뒤꿈치를 골반 쪽으로, 양쪽 골반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자, 발목을 잡고 골반 허리 가슴 들어 올립니다. 일일본 활 자세라고도 하고요.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 아르다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라고도 합니다. 일일본 활 자세. 활 자세. 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도 하타요가 쭉쭉 해봤어요. 척추와 허리가 건강해지는 느낌. 으차차차차차.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런 디스크라든지 척추협착으로 인한 질병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몸 여기저기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사과선에서 이완하세요. 제가 진짜 이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해보니까 진짜 몸이 개운해지고 신체와 몸과 마음이 다 단련되는 이런 느낌, 힐링되는 느낌, 차분해지고 이런 기분 너무 좋네요. 하타요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혼자서 오래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기도 한데 그만큼 어떤 자세가 됨으로 인해서 제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세요? 특히나 저는 컴퓨터 관련 개발하는 직업이라서 항상 앉아 있었는데 허리 쪽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고 그 외에도 유연성도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하타 요가를 해봤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다. 제 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요가는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 변화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척추 주변이 유연해지면서 허리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장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회원님들도 그렇고. 아니 요가하면은 이렇게 예뻐질 수 있나요? 호흡으로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금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꾸준하게 요가를 한다면 아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제대로 된 건강한 요가를 하게 되면은 안에 심층까지 우리 에너지성까지 활성화시켜서 미래에 닥칠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데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요가를 방편으로 삼아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하타 요가가 가진 치유의 힘을 받아보세요. 나마스테. 하타 요가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해보는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연꽃이 피었습니다. 물고기도 많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곳이네요. 아, 저기가 무진정인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 꽃이 한창입니다. 함안 무진정은 조선 중기 때 문신인 무진정 조삼 선생께서 심신을 수양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를 따서 건립한 정자입니다. 무진이란 없을 무자 달진 자 다음이 없다는 뜻인데요.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의 아름다움이 다음이었고 정자에서 유유자자하는 성생의 즐거움이 다음이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4월 초파일에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개원하기 위해서 낙하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3,000개의 낙하봉불꽃이 연출하는 몽환적인 분위기는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하마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진정은 무기연당과 함께 하만을 대표하는 전통공간입니다. 자연 풍광이 좋은 전통공간 하면 소세원이나 세연정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무진정은 그에 못지않는 산, 물, 나무가 어우러져 빼어난 성경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전통공간답게 소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왕버들, 배롱나무 등 아름드린 노구수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왕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무는 키 12m, 가지 폭 16m, 밑동둘레는 무려 7m, 바로 이 왕버들입니다. 왕버들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들나무과 나무 중에 가장 크게 자라고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다음가는 장수목이죠. 왕버들을 비롯한 버들나무는 사군자나 십장생에 속하지 않으나 우리 전통문화의 소재가 되어온 나무입니다. 버들나무 유자는 토끼 묘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졌는데 달나라에 사는 토끼를 닮은 꽃이 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저는 버들 강아지라 해서 강아지로 보았는데 말입니다. 또 이 유자는 일이 물 흐르듯 술술 풀린다는 흐를 유자와 발음이 같지요. 이렇듯 버들나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람 가까이 두고 즐겼던 뼈대 있는 나무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세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또 불법성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숫자 3을 좋아했죠. 섬은 세 개인데 뒤쪽으로 네. 바위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럼 합하면 5개. 그래서 이제 삼강오륜 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나무에 네.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감상을 했죠. 그래서. 나무는 시대 정신이자 문화 정체성입니다. 이곳 무진정은 우리 선조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면서 정신문화를 꽃피워온 전통공간으로서 그 장소성에 걸맞는 다양한 전통 수목들이 전통 양식에 따라 심겨지고 노것으로 자라온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온고지신 마음으로 무진정 노것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여름에 새순이 꽃처럼 올라와 있는 저 모습을 보니 꽃도 아닌 것이 배롱나무보다 더 예쁜 모습을 뽐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연못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어떻게 심어서 오랫동안 잘 갖고 왔는지 보존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마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들을 심어서 잘 갖고 왔을까. 그 무진정에서 연못을 바라봤을 때 문 사이로 보이는 연못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원래 연못에 다리가 없고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배를 타면서 여유자적하면서 그 술을 한잔하는 어떤 선비의 모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소식은 광주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맛있는 불맛 가득한 맛집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재료 손질부터 숯까지 주인의 손을 거쳐서 정성스레 준비하는 매콤하고 불맛 가득한 닭발부터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죠. 겉바속촉, 구운 족발과 막국수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말복도 지났는데 꺾일 줄 모르는 더위. 숨 참고 호스 타임 하고 싶지만 호수 말고 불맛에 빠질 시간. 제가 곰장어를 운영하지는 한 30년 남짓 됐고요. 광주에 와서 곰장어, 오돌뼈, 닭발 위주로 이렇게 포차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닭발은 저희가 손질을 직접 다 해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앗간용 참기름을 사용을 해서 닭발이 갖고 있는 잡냄새를 잡는 편입니다. 이렇게만 볶아도 맛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집어먹고 싶다. 볶아낸 닭발은 하루 동안 숙성을 거친 다음 주문과 동시에 양념과 합체. 양념도 직접 만드냐고요? 물론이죠. 육수와 과일, 고춧가루, 깨소금 등등 가진 재료를 넣고 섞어. 불이 닿아서 음식이 익어가는 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 이 주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불끝이 닿는 야자탄을 쓰고 있습니다. 직화 맛있지. 그런데 나는 데울 것 같기에 두려워 겁시나. 지금이야 지금. 굽는 건 못해도 먹는 건 잘한다구. 닭발을 익힌 상태에서 드실 때 저희가 만들어지는 직장이라는 양념이 있는데 그 직장이라는 양념과 무침과 이 배추를 이용해서 싸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보십니다. 공부 받잡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꼼장어 전문점에 와서 꼼장어를 안 먹고 갈 순 없지. 광주의 부산의 맛을 전하고 싶었다는 사장님. 마, 이 맛이 부산 아이가. 후식도 범상치 않은데? 그릇에 차고 넘치게 담겨 손으로 비벼야 하는 비빔밥. 반찬 대신 닭발 얹어서 냠냠냠냠.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의 기본적인 그 관계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건강하게 항상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소심을 잃지 않고 전통적인 맛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오, 화덕족발.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는 집배원 아저씨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족발을 전할 때 따뜻한 온기를 이제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족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뿔 이상에 되는 족발을 국내산 생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쫀득한 껍질과 부드러운 비계가 조화로운 국내산 생족발. 하나하나 꼼꼼하게 손질해주고 이제 삶을 준비해 돌입하는데, 한약재를 일체 넣지 않고 과일과 야채로 삶는 게 특징인데, 거기에서 좀 가장 큰 차별성 있는 거는 유자비법을, 저희만의 독특한 유자비법을 사용해서 족발을 삶고 있다는 거. 한약재 대신 유자를 선택한 사장님. 그런데 고기가 식거나 달아지지 않을까? 전혀. 저희가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약 100쪽에서 150쪽 정도 이렇게 삶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푹 삶아진 족발은 찬바람으로 천천히 식혀 손님상이 아닌 숙성고로. 하루 정도 진공 상태로 숙성을 거친 후 썰어내는데, 역시 고수의 향기가 물씬. 화덕에서의 구워졌을 때 불맛이 상당히 좀 깊기도 하고 좀 고소한 맛, 뭐 이런 것들,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좀 탱글탱글한 어떤 식감이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좀 저희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맛있겠다. 화덕에서 나와 토치로 2% 부족한 불맛 채워주고 사장님의 온기까지 불어넣으면 고기와 비계, 껍질의 황금 비율, 골라먹는 재미까지. 상추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족발을 얹고 그리고 순대 한 점을 올리고 그리고 무말랭이, 고추, 마늘, 쌈장, 이 조합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조합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막국수와의 조합도 놓칠 수 없지. 후식 대신 메뉴 하나 더. 불맛에 알싸움까지. 쓰러진다, 쓰러져. 어머, 저건 또 뭐야? 독일의 어떤 확센 통구이 족발처럼 저희가 화덕에 통으로 족발을 넣어가지고 화덕 통구이 족발, 그리고 와인과의 결합을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 이렇게 개발 중입니다. 다음에 또 올 이유가 생겼잖아.
대체 강릉역에서 무슨 일이 펼쳐진다는 것인지. 어디론가 떠나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요. 아니 잠깐, 뭔가 수상한 느낌의 사람들 포착.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네, 하고 네 번째 이제 가서 네, 마지막 네. 한 것처럼. 네, 한번 해보고. 너 원래 들어갔잖아. 여자애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애들이 막 네,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뜻밖의 이런 플래시맙 성격의 이벤트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이런 문화 풍토가 우리나라에도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아하, 플래시맙. 강릉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KTX가 개통이 되고 외지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연경관 말고 그 강릉만의 어떤 문화적인 좋은 재료가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래시몹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 강릉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뭔가 좀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사하고자 뭉친 사람들. D-Day 하루 전날 총연습이 한창입니다. 기차 타러 온 여관에서 수준 높은 댄스 스포츠를 만나게 되다니 오가던 사람들 발길이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 네네네, 알겠어요. 꼬마 친구들도 무대 위에선 진짜 프로로 변신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준아, 여기 보지 말고 한번 메인 일로 보고 쳐봐. 비록 연습이지만 마치 대형 무대 위 주인공처럼 진지한 모습의 댄서들. 동선을 맞추고 시선 처리 꼼꼼하게 그러면서도 오가는 사람들 방해하지 않으면서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는 무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한편에선 악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볼수록 흥미진진. 드디어 날이 밝고 D-Day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대형 이벤트를 위해 속속 등장하는 사람들.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까지 갖추니 오늘의 플래시몹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네요. 네, 강릉에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런 댄스 스포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사는 관광객들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거나 정신적인 색다른 그런 삶의 계기, 동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 드디어 오랜 시간 준비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시작을 알리는 현악기의 아름다운 탱고 연주. 어느새 자리를 잡고 춤출 준비를 끝낸 댄서들. 오늘을 위해 10대부터 70대까지 강릉 시민들이 함께 준비했고 현역으로 활동하는 댄스 스포츠 선수들과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무대를 빛냅니다.
오가는 길목은 어느새 멋진 공연장으로 변신해 시민들의 박수를 이끌고 정열적인 의상의 댄서들이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요. 좀 더 감상해 볼까요? 댄스 스포츠 꿈나무들의 귀여운 무대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강릉에서 맞이하는 첫 경험에 놀란 듯 함께 어우러집니다. 놓칠 수 없는 광경, 이것이 바로 강릉만의 낭만과 멋이랍니다. 문화와 전통의 도시 강릉, 여기에 인문도시 강릉을 알리고자 낭만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를 선사하는 강릉 시민들. 서정적인 탱고와 신나고 활기 넘치는 자이브 등 대중적인 댄스 스포츠를 통해 부담 없이 즐기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뜻밖의 이벤트에 함께해준 여행객들에겐 깜짝 선물까지. 강릉에서 맞이하는 하루가 좀 더 달콤해지겠는데요. 네, 좋은 공연 잘 봤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강릉에 관광 오신 분들이 강릉을 인식할 때 아, 강릉이 이렇게 문화 도시였구나라는 것도 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강릉을 더 많이 홍보하게 됐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가도 또 더 알찬 공연을 준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또는 댄스 스포츠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위해 나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 멋진 이벤트를 만들어낸 사람들. 인문도시 강릉을 기억하는데 오늘의 이 강릉역 플래시몹은 작은 씨앗이 되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다음에도 다시 또 만나볼 수 있겠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한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소품으로 유관순 열사의 국가 표준 영정이 등장합니다. 이 영정을 그린 화가는 40여 년간 왕성하게 활동해온 중견화가 윤여환 화백인데요. 드라마에 그의 작품이 등장하기까지 뒷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손에 돋보기를 들고 뭘 하냐면요. 만원권에 그려진 세종대왕의 영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보여? 어머, 깜짝이야. 어, 이거 뭐야? 아,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아니, 우리 감독님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세요. 아, 됐고.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폐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지폐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이 등장하고 이 초상화를 우리가 국가 표준 영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5만 원권이 고가액인데 10만 원권이 나온다면 과연 누가 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표준 영정을 그리고 있는 화가분을 만나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한국사 역대 위인의 용모를 담은 그림을 표준 영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정을 그리는 화가가 가까운 곳에 계신다니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분이 바로 7점의 국가 표준 영정을 그린 윤여환 화백입니다. 와, 여기가 이제 선생님 작업실인 거죠? 네.
저는 영정 그리시는 분들 작업실은 어떻게 생겨나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작품부터 물감까지 진짜 화가의 작업실이네요. 저는 이제 영정 작업할 때는 바닥에 앉아서 그리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이 영정은 언제 처음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우연하게도 대학교 3학년 때 그 단군 영정 그 걸개 그림 10m짜리 그 영정들을 그리게 된 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표준 영정은 94년도에 보령시의 제작 의뢰로 백제 도미 부인을 제작을 해서 국가 표준 영정으로 95년도에 지정받은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수십 점의 영정을 그려온 윤여환 화백. 그가 그린 영정 가운데 최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한 드라마에서 종전을 선언한 남과 북의 공동 화폐가 등장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국가 표준 영정이 그려진 10만 원권 화폐. 윤여원 화백의 대표적인 영정 작품입니다. 10만 원짜리 유관순 열사. 네. 만약에 10만 원권이 나오면 유관순 열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에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영정이 교수님이 그리신 거잖아요. 네. 기분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그 나약한 어린 소녀의 몸으로 불같은 인생을 살다 간 그 구국정신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돼서 참 좋습니다. 인물의 초상화를 뛰어넘어 당시의 역사와 시대정신까지 담고 있는 표준 영정. 현재까지 총 7점의 작품이 국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그동안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정확한 고증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최대한 인물의 본 모습에 가깝게 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영정은 이미 이제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진이 있어도 그 감옥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라 얼굴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비틀어지고 얼굴이 맞아서 이렇게 부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이 들어 보이고 다른 얼굴이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건강한 상태의 얼굴, 그걸 건상안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상태의 얼굴로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그리게 되죠. 당시 이화학당 교실 마루에서 갓신을 신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유관순 열사를 영정으로 완성했는데요. 태극기를 꽉 쥐고 있는 두 손과 흰색의 치마 저고리도 유관순 열사의 실제 키에 맞췄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골격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결의에 찬 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살았던 소꿉친구가 그 당시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유관순 열사는 자기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절대 까만 치마 신조거리를 입지 않았다. 그 당시 학생 교복이었대요. 일본 사람들이 강요한.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한민족이 늘 입어왔던 신치마 저고리를 그대로 고수했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굳은 의지가 굉장히 느껴져요. 유관순 열사의. 그래서 마음에 그 순국정신을 조금 더 새기게 된달까요? 예. 이번 드라마에는 유관순 열사의 영정뿐만 아니라 윤여환 화백의 작품이 몇 점 더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주요 동선마다 배경작품으로 걸린 그림들이 그의 작품들인데요. 교수님, 이 그림은 드라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묵시창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묵시창가. 예, 그림이 좀 무거운 그림인데 이제 조금 이게 철학적이라 할까. 그러니까 묵상 중에 이렇게 얻어낸 그 사유 문자라고 해야 되겠죠. 사유 문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 세상의 어떤 그 글자가 아니고 저만의 어떤 느낌에서 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글씨다. 윤화백은 평소 사유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말로 소통하는 대신 침묵 저 너머에 있는 사유를 한국화 기법으로 완성했는데요. 우리 주변의 친근한 동물들을 통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철학과 사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영정과 사유 작업 이 두 개의 장르를 넘나들면서 되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이 두 장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영정 작업은 핍진성이라고 해서 진솔한 품격을 찾아내는 작업을 얼굴을 통해서 그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교감이 이제 저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철학적인 사유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장르로 이렇게 평생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영정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교수님이 끌어내서 다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두 개의 장르가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윤화백의 작품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제를 모았던 영화 속 등장인물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왔었는데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개인 작업하실 때하고 이렇게 뭔가 영화에서 작업하실 때 그 즐거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가 제 작업에도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폭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강단에 서고 있는 윤여환 화백. 영정을 그리는 한국 화가로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고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네. 또 작업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 영정 작업은 교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예요? 없는 선연의 얼굴을 이렇게 찾아내므로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업적이라든가 또 감춰진 어떤 그 부분이라든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점의 초상화가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짚어내고 복식과 얼굴을 고증하는 영정 작품. 그래서 윤여환 화백은 작품에 더 깊은 애정과 진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영정 작품을 더 친근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역사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10만 원권 속에 유관순 열사 영정을 그린 분이 바로 이 윤여환 화백이셨군요. 역사를 짚어내고 복식과 얼굴을 고증하는 영정 작품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우리의 어를 지켜오는 그 작품 세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